영상을 줌인, 줌아웃, 회전, 이동할 때 쓰고, 색보정, 트래킹,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곳에 필수로 쓰이는 키프레임. 안녕하세요, 거트루디입니다. 오늘은 이 키프레임을 사용해 이런 시네마틱 오프닝을 만들어 볼게요. 탭컷 열고 영상 가져옵니다. 줌인, 줌아웃 등 소스의 형태가 바뀌는 움직임을 주려면 키프레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상 클립 선택하면 이런 표시가 나오죠. 클릭하면 클립 위에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이게 키프레임입니다. 타임바를 뒤로 옮기고 영상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안 눌렀는데 키프레임이 생겼죠. 클립에 키프레임이 존재하면 소스의 형태를 바꿨을 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재생해보면 영상이 줌아웃 되죠. 키프레임은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과 비슷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내비가 알아서 경로를 그려주죠. 키프레임은 출발지, 도착지와 같습니다. 키프레임 두 개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죠. 키프레임을 지우고 싶으면 타임바를 키프레임 위치로 옮긴 뒤 키프레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PC에서만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키프레임을 지웠다가 다시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은 기본 메뉴 말고도 색보정, 마스크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키프레임이 어떤 건 흰색이고 어떤 건 반투명하죠? 현재 선택된 메뉴는 흰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반투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정 메뉴를 클릭하면 조정에서 적용한 키프레임만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키프레임은 키프레임이 현재 선택된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빠른 길, 편안한 길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듯 키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에 그래프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속도 그래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네마틱 오프닝을 만들어 볼게요. 회전된 영상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줌아웃 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마지막이 되어야겠죠?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영상 끝으로 와서 영상 클립 선택, 키프레임 추가해줍니다. 다시 영상 처음으로 와서 메뉴의 기본 클릭, 확대 탭에서 200%로 해주고 회전 탭 가서 마이너스 20도로 해줄게요. 이 수치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고 속도 그래프를 추가할게요. 그래프 아이콘 클릭, 빼기 2 클릭, 확인. 이렇게 줌아웃 되면서 회전하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영상이 열리면서 보이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이 부분은 레터박스라고 부릅니다. 이 레터박스가 열리는 효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편집 효과 클릭, 동영상 효과 클릭, 오프닝 클로징 탭에서 열기 1 클릭, 확인. 그럼 타임라인에 편집 효과 클립이 생겼죠? 이 편집 효과가 필요한 길이만큼 클립을 늘려주세요. 지금 영상 클립이 회전되어 있어서 편집 효과도 돌아가 있죠? 편집 효과 클립 선택, 대상 클릭, 모든 동영상 클릭.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보이는 상태에서 레터박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 닫혀있다가 열리죠? 속도 그래프도 적용이 안 되고 움직임이 뚝뚝 끊깁니다. 간단하게 적용하려면 이 방법을 써도 되지만 훨씬 예쁘고 부드러운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인 메뉴에서 오버레이 클릭, PIP 추가 클릭, 세로 비율의 검정색 사진을 가져올 게요.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검정색 사진을 영상 클립에 맞게 길이를 늘려주세요. 당연히 크기도 꽉 채워야겠죠. 메뉴의 기본 클릭, 확대 탭 100%, 확인. 메뉴의 마스크 클릭, 미러링 클릭, 반전 클릭. 레터박스가 됐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으로 갑니다. 저는 9초쯤으로 갈게요. 이제 영상이 다 보이도록 손가락 두 개를 써서 마스크 영역을 넓혀주세요. 넓히는 과정에서 위치와 회전 값이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다 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경을 제거하고 합성할 때 쓰는 크로마키 배경 제거에 대해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